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두 달여 앞두고 설상 경기장에서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대회 조직위원회는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를 비롯해 정선 하이원 리조트와 횡성 웰리 힐리파크에서 제설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제설 작업은 물과 제설기 등 장비를 이용해 설상 종목 경기장 조성에 필요한 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. 조직위원회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2주 정도 재설 작업 기간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.